네. 네, 혹시 서울에 거주하시는 김수아라고 하십니까? 아니, 몰라요. 아, 37세 여성이고, 전에 금융권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네. 모르는 사람입니까? 네, 몰라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네. 이번에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복구한 현장에서 나량의 대포통상이랑 유저신분증, 체크카드를 압수했는데요. 네. 네, 그 중에서 본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통장권이 발견돼서 네, 연락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통상 해설자가 1월 8일에 주유동 지점과 미아이용 지점에서 발급받았는데 네,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이 통상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 그럼 혹시 2, 3년 사이에 개인정보가 들어갈 만한 신분증이나 지갑,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아, 없으세요? 네. 아, 지금 중요한 건 김씨의 명의 통상들이 불법 통상으로 사용되면서 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는데요. 네. 네, 본인도 직접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인지 아니면 명의 이동을 당하신 피해자 신분이신지 네, 확인차 연락드릴 거고요. 네, 실례지만 소속이 어디실까요? 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사과 2팀이요. 이 팀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이성태 수사관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김씨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동일한 전과도 없으시고 네. 네, 신분도 확실하시기 때문에 네, 네. 유선상으로 연락드린 겁니다. 네. 그 네, 뭐가 어떻게 하려고요? 네. 네, 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네, 무조건 가해자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어느 정도는 피해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아직까지는 피해자라는 정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네, 피해자 입증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본인 같은 경우 1차적인 혐의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소환 네. 조사가 아니라 약식 녹취 조사로 진행할 겁니다. 네. 네, 녹취 파일은 본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해 주실 중요한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네. 조사 중에 허위 진술 하시거나 은닉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네, 본인 앞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실 겁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수사 절차상 아시면 안다, 모르시면 모른다, 뭐 간단하게 네,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피싱 잘하세요. 난 다 알고 있으니까 수고하세요.